네. 자, 우리 역순이 명예의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또 명예의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이만기 후보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떠나서 정말 우리 지역 우리 역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정책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역촌지 명예의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늘 그러나 가슴 속에는 역촌지를 생각하고 가슴에 두고두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머리 숙여 자르고 싶은 마음 절실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역촌지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제가 말한 공약대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약을 어마만큼 실천하는 게 덕분이라는 것이고 또 지켜만 주시고 여기 있는 참모진과 함께 열심히 한번 역촌지를 위해서 애쓰다는 말씀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탁, 손경호, 귀하를 아산시 송악면 역촌지 명예의장으로 임명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송악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발다 올라가시고 상태로 6시간이 있으신 아니 그 네 소리 가리되도록 발이 소리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주신 거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 식구 갖고 항상 정이 들만 하니까 떠난 것 같고 좀 서운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져서 되게 즐거웠고요. 좀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너무나 정이 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시끄럽게 왔다가 일주일 만에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가 다 떠나고 나면 이 마을 자체가 또 썰렁하고 많이들 또 왜 빈자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많이 또 허전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그게 제 걱정이고 저희가 자주 와야죠. 저희 정말 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서 눈물나. 누가 당선이 됐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다 같이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을 잔치 저는 고향 같아요. 이제 저희 고향은 너무나 많이 저희를 챙겨주시고 매겨주신 그 주민 여러분 많아서 뭐 어머님, 아버님을 아주 여러 다시 새롭게 든 기분이라 행복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또 아이가 시장서도 나가야지. 시장서도 속상하지. 사람들 얼굴이 있는다는 게 이게 저도 적정이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기 후보님 진짜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요. 힘내세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마음 편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한테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지난 일주일은 승부와 경쟁이기보다는 모두 어울린 한마당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을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을 얻어서 돌아왔고 대신 우리의 마음을 역촌리에 두고 왔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Just like me.